그리고 전국에 있는 호남 사람들이요. 김대중 씨가 이 나라 팔아먹었어. 그리 알아야 돼. IMF는 누가 인줄 알아? 김대중. 김영삼 씨가 그랬어요. 그 당시 노동 3법 저 바꾸려고 했거든요. 김대중 이 못된 인간이 끝까지 반대하고, 그 당시 명동이 천주교잖아. 천주교 성당에 가가지고 얼마나 대목을 달래갖고 할수 없이 할수 없이 예, 노동 3법 그것 갖고 김영삼 씨 철폐했으면 아예 반았어요. 김대중 진짜 사기꾼 같은 인간이 그것 갖고 붙잡았고, 나중에 협상이 들어갔더라고. 그래서 할수 없이 노동상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IMF 갖고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침체예요, 경제가. 이 원흉은 김대중이요. 저는 잘 알아요, 그럴 때도. 세상에 광주 도청을 뺏다가 지금 고향에 옮긴 이 졸장부 인간 김대중. 그 당시도 어떻게 했는지 알아? 김영삼 대통령 때돈 2천억 갖고 흥정하더라고. 저 무안에도 옮기고 지 고향에다가 예산 통 평민당 예산 통과 안 시켜주고 꽉 있어. 결국 2천억에 흥정해갖고 도청 옮기기로 하고 통과시켜. 이 김대중 다 거짓말. 그 사람 뭐 어쩌고 했다가 쥐 만났다 거짓말. 지난번에 그 우리 오신 그 목사님 있잖아요. 김대중 전도했다가 하잖아요. 내가 전도했나? 아니, 지옥에 있어요. 영원히 불속에 끓여야 돼, 그 인간들은. 김대중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 거야. 돈 대도 않고 지금, 북한 원자폭탄 만들었잖아. 그런지도 몰라요, 광주 목포 인간들아. 죄송해, 이런 말 해서. 내가 아주 절규라는 거예요. 이 나라 망했어, 지금. 주사파 때문에. 제발 정신 차리세요. 이번 선거 지면 다 죽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호소를 합니다. 정말 여러분이 정말로 저는 그 당시 광주에서 김대중 반대. 97% 지지 김대중 반대. 나는 그렇게 못, 나 그때 알겠더라고. 저거 이중성격이구나. 이중성격이요. 김대중이는. 그것도 모르고. 다 속았어. 다 속았어. 호남 사람들 호소합니다. 정신 차리세요. 제발 여기서 돌아서야 됩니다.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돼요. 여러분, 자본주의가 좋단 거 아니에요. 문제 피해가 있어요. 수정 자본주의로 가고. 그래서 지금 문제는 자유시장 경제를 할 수가 없어요. 공산주의는 할 수가 없어요. 지금 왜 북한이 망한가?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시장경제이고, 북한도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시장 개방하고 있더라. 그러고 있어. 근데 될 수가 없네. 자유시장 경제 할 수가 없어요. 공산주의 공동생산 국 나눠 먹어야 되는데 뭔 소리요? 나보다 무식하게 있다고 하더라고. 저는 그걸 전공한 사람인데. 여러분요, 제가 제 지적인 자랑이 아니에요. 아무것도 몰라서. 여러분, 제가 호소합니다. 여러분, 정말 기도하고, 전국에는 호소합니다. 제발, 모여서 기도해서 이민족을 살리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